코리아 센터 보내주셨습니다. 8,300원에 30%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8,080원입니다. 일단은 뭐 손실권에 있긴 하지만 매수가랑 큰 차이는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에 요즘 막 시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코리아 센터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움직임도 없고, 거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사실 진짜, 그러니까 왜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다 같이 급락하고 다 같이 급등하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같이 나타나는데, 다른 종목들이 가는데 내 종목은 완전히 누워있다라고 하면 이때가 제일 속이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리아 센터를 제가 이제 봤더니, 지금 코리아 센터는 저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업체 쪽인데, 제가 실적을 체크해 봤더니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하는데,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8,080원 정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다행히 높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들이 한 자리에 만나는 이런 흐름들이 여기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 지루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장면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적이 뒷받침이 돼 있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이 자리들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 매도는 가능하니까, 비중이 만약에 크다면, 어쩔 수 없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 뭐 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수익 매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 권유를 해드렸고요.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357님께서 3,000당 제약 56,000원에 50%입니다. 더 사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3,000당 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3,000당 제약하면 이제 특히 안과 쪽에 특화된 기저귀 제약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걸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올해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출 외형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 비용이 증가가 되면서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가 나와야 돼요. 안과와 관련된 거.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이런 흐름을 보니까 역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넘어가 보니까 단기 저점 부근까지 지금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5만 원 정도를 이제 하방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 매수가가 5만 6천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리시는데, 그러니까 제약주나 바이오주 중에서는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견 제약사들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5만 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5만 6천 원 부근에서 매도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볼게요. 5039님께서 왜 그럴까요? 오스코텍 25% 3만 5,340원. 저평가로 생각해서 4만 원대도 안 팔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오스코텍을 보니까 지금 3만 4,100원입니다. 3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아직까지 아주 큰 손실을 보고 있으시진 않은데 4만 원대도 안 팔았다고 하시니까 조금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으셨나 봐요. 기다리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보면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거는 백신 CMO 관련주들, 그 다음에 mRNA 관련 뭐 개발을 하거나 원료를 제공하거나 지금 그런 쪽에 컨소시움을 구축하는 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보면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그런 업종들이나 종목들만 살아있고, 그다음에 낙폭과대주들 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지금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쪽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약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지금 4만 원대도 안 팔아주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팔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거의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3만 3천 원대 정도가 이 직전 저점인데 3만 3천 원대를 깨면 안 됩니다. 3만 3천 원대를 깨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중이 26%라고 하셨는데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만 5천 원에서 3만 6천 원 사이 일시적인 반등이 오면 절반 정도 줄이고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나머지 교체도 쉬우실 텐데 그래서 절반 정도 교체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보다가 나머지 또 반등이 나오면 나머지 50%는 4만 원 정도 왔을 때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하반기 이후에.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 이 바이오 쪽의 환경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은 계속 줄여나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한 3만 4천 원, 5천 원, 6천 원 부근이 오면 반 정도는 물량을 덜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4만 원대를 노려보시면 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236님께서 동양파일 매수가는 6,75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갑자기 많이 내려가는데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동양파일은 6,540원입니다. 역시 뭐 손실 폭이 크지는 않으신 상황에서 일단 오늘 3%가량 빠지고 있네요. 동양파일은 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은 이게 좀그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네, 익숙하지 않은 조금.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 흐름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도 지금 바닥에서 조금 입질이 들어오는 편이고, 뭐 개인들은 매수한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주봉이나 월봉까지 보면 지금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고점에서 한번 꺾어진 다음에 지지선 이탈하고 물량이 쏟아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딱그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20일선 부근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줬는데 이 반등에서 사실은 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예,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파란 선은 지금 60일선까지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돌아서면서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하면 6,200원대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고점에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터닝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6,200원 정도 이탈한다 그러면 자르셔야 될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 7,000원 이상부터는 좀 물량을 줄여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7,000원 이상의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여기 7,500원대까지 한 방에 넘어가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200원 이탈을 한다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7,000원쯤 일단 1차로 잡아드렸고, 7,500원 부근도 확인을 하셔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0666님께서 진화생명과학 21,807원에 7%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진화생명과학은 정말 이 계단식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요즘은 또 조금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진화생명과학은 일단 갖고 있으면 전염병 이슈가 한 번만 터지기만 하면 꼭한 번에 이게 뭔가 수익 실현의 기회를 주는, 그것도 좀 많이 주는 종목으로 항상 기억에 박혀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런 게 한번 와야 되겠죠. 뭐 에볼라나 뭔가 이 코로나를 뭐그 새롭게 능가하는 새로운 뭐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배팅하기는 사실 좀 맞아요. 굉장히 우울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컨소시엄 구축해서 mRNA 백신 관련주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이연제약, 그다음에 아이진, 뭐 그다음에 ST팜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CMO 관련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그야말로 대형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사실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서 뭐 정말 어디랑 제휴를 해서 뭐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든지 뭐 이게 FDA 승인을 받았다든지 이런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급등은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간에 급락할 뭐 사유도 없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횡보 내지는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 전략은 제가 볼 때 지금 2만 800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 직전 고점인 2만 5천 원 돌파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재료나 이슈, 그다음에 지금 아직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량을 털질 않은 것 같고 고점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2만 3천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매도를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 확실한 재료나 이슈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물량이 터졌을 때, 본격적인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만 3천 원, 2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고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등장을 했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5810님께서 안녕하세요. 유성 TNS 비중은 30% 4,150원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종목은 지금 3,875원이고 4,765원에 4월 말에 고점을 찍고 이 종목도 조금 시세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성 TNS는 어떤 종목이죠? 저는 또 조금 생소해요. 저도 좀 오늘 생소한 종목을 네, 많이 좀 만나는데요. 맞네요. 네.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TNS가 어떤 종목인지. 종합 물류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유성 TNS는 지금 실적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실적이. 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지금 뭐 실적은 보니까 정체 상태고요.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어떤 회사인가 하고 봤더니 철근 뭐 철강제 제조회사라고 네네, 하니까 철강제 예. 제조회사네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뭐 크게 뭐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아마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근데 철강 관련주들이 지금 고점 찍고 대부분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이 슈팅이 나왔을 때를 한번 보시면 4,765원 예, 이 구간에서 윗꼬리단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 자리 부근에서 고점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었어요. 이 밑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보면 매수를 보면 기관이 갑작스럽게 매수를 했다고 해서 다 털고 나온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속 지금 여기서 물량을 줄여가고 있는 거고 개인들만이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제 경기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쉽게 뭐 한순간에 막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급락한다기보다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터졌던 이 부분은 매물 부담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지금 대기 매물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천 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계속 물량을 줄여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4천 원 부근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물량 정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157님께서 동아약품 16,600원에 비중은 30%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진단을 꼭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동아약품은 이제 가스활명수로 유명한 제약회사고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라고 하네요. 저도 방금 찾아보고 처음 알았는데 네. 일단 이 종목이 계속해서 시세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뭐 TBCM에서 부채표 해갖고 뭐 100년 뭐 이거 본 적이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제약주들,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다 약세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항암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 과거에 그다음에 또 뭐 저기 M&A 관련해서 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다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뭐 바이오 할 것 없이 지금 다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시장이 일시적으로 전부 백신 관련주들로 몰려갔었었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처음에 그 팬데믹이 나왔을 때 진단 키트에서 그다음에 이제 백신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항암 신약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학회 종양 학회가 있거나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반짝 네. 상승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야, 지금 뭐 건설주가고 뭐 그다음에 원전주가고 막 저기 날아가는 걸 보면서 속이 터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 어려우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해서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지금 그 여기서 보면 34,450원의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 지금 14,750원이다라는 건데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잖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근데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약할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으면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올라올 때마다 물렸던 매물들이 전부 나올 거거든요. 네. 출회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마다 축소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활동 재개주 쪽으로 옮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는 게 좋고 경기 민감주, 경기 재개에 대한 수혜주로 올라타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0023님께서 HMM 47,900원에 20%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SCFI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하면서 어제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죠. 6%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은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HMM은 전문가님이 몇 번 상담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최소 한 번 했던 것 같고 그때 해운 업황은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HMM? 근데 이제 HMM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더 오를 수 있는 거. 그렇죠. 거잖아요. 슈퍼사이클이면 더 오를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많이 떨어진 다음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네.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51,100원이 이제 그 최고가입니다. 최고가에서 지금 4만 한 2, 3천 원대까지 음봉 맞으면서 내려오면서 여기를 보면 이 빨간 선이 20일선이에요. 일봉상의 20일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치고받고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HMM과 조선주, 해운주 또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데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매도 요건이 해소가 되면 반등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밈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공매도가 20%까지 났다가 쇼크버링이 들어가면서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황이 계속 개선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도 쇼크버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더 하락할 것 같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벌써 아랫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음봉이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아랫꼬리를 달고 있다는 건 이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 이제 장중에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버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2,000원에서 40,000원 사이에 지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면서 재반등을 한번 노리는 게 지금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 1, 2년, 2, 3년은 지속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4만 원 초반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시청자분은 계속해서 일단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3305님께서 3강 M&T 2만 800원에 20%인데 계속 빠지네요. 손절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3강 M&T는 역시 전문가님이 이제 조선 쪽도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게 조선 기자재 관련 쪽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1분기 영업이익도 잘 나왔네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상강 M&T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 차트 흐름을 보면 조금 들쭉날쭉 이게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조선주, 해운주를 산다 그러면 저는 뭐 업종 대표주나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 현대 미포조선이나 아니면 뭐 해운주를 산다 그러면 HMM이나 뭐 이런 쪽을 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런 쪽은 슈퍼사이클이 오는 쪽이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이 더 강하게 가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쪽의 중소형주를 사시고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는 것들은 업종 대표주나 대형주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삼강 M&T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역시 이 종목도 단기 상승 이후에 지금 이동평균선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10일선, 뭐 20일선까지 지금 수렴이 됐고 지금 120일선까지 다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역시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 갈림길인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봐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목표가는 지금 일봉 고점이 23,600원이네요. 이게 이제 주봉상의 고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조선 해운 이런 쪽이 이제 그 저점을 찍고 다시 터닝을 하는 시점에서 재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요. 일단은 2만 원 정도 돌파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2만 원 돌파하면 이제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1차는 2만 원, 그다음에 2차는 23,600원 고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2만 원 설명을 해드렸고요. 2차 23,600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볼게요. 언덕이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세경하이테크 매수가는 24,4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언덕이님께서는 매번 세경하이테크 상담을 아마 각 전문가별로 다 받아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일단 매우 전문가님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게 이 시청자분께서 상담 시청한 이후로도 그렇게 잘 올라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불안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좋아진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그때 매수를 하셨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전문가님 전망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만약에 그 투자를 하는데 세경 하이테크에 돈이 들어가서 묶여 있으면 지금 그걸 여기서 손실을 안 보고 나오는 게 일단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그 당면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관심이 제일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달라요. 그런가 하면 제가 만약에 천만 원이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에 묶여 있다. 그러면 천만 원을 갖고 내가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왜 여기 내가 있느냐. 저는 과감하게 던지고 다른 종목으로 가서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가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또 손실나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렇죠. 늘 고민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나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면 제가 좋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이런 자리들이 지금 저점인데 아직 다행히 저점은 깨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직전 고점에서 살짝 반등만 나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자 반등이 나올 때 그러면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갈 때는 이걸 돌파할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미리 올라가다가 미리 떨어집니다. 거래량도 죽었어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매수 들어왔다 다 털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지금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종목은 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뭐 하여튼 기술적인 반등인지 뭔지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실적 개선을 기다리느니 2만 2천 원 정도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내가 꼭 여기서만 수익을 보겠냐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서 금방 이제 또 갈아탈 수도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한 종목 하나하나 마음이 좀 많이 쓰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저희가 열심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세경 하이테크는 한 2만 2천 원 정도 반등이 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수님께서 현대제철 3만 4천 원에 10% 내년까지 갖고 가려고 했는데 팔고 다시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51,200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으신데 아마 매수를 하셨을 때는 64,000원 고점을 찍었을 때도 더 가겠지 이런 마인드에 걱정이 없으셨을 텐데 좀 밀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팔아볼까 이제 이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쭉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네, 오랜만에 좀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네.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분을 그쵸. 만나서 그 반갑긴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슈퍼사이클이 오면 이 그 인프라 쪽의 업종들이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조선 해운만 가는 게 아니라 건설 철강도 가고 뭐 자동차도 가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해도 그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 조선이나 뭐 해운 뭐 항공 이런 주들은 안 떨어지는 걸 아마 보실 거예요. 지금 네. 최근에 시장에 지수가 만약에 크게 조정을 받아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 회복과 관련된 그 인프라 쪽에 개선이 나타난다는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유동성이 있어서 경기 회복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니까 제가 보면 지금까지 견디셨는데 지금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60일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주로 20일선 정도에 봐요. 20일선 정도에 보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강하게 상승할 때는 20일선, 60일선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가 여기서 보면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평선 수렴하고 나오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격도라는 게 커집니다. 이격도라는 게 뭐냐면 그 주가와 이평선의 갭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벌어지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조금 조정과 횡보를 거치더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종들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 아니면 수익이 나셨는데 좀 더 키워가고 싶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관들은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털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금리 인상이 되거나 경기 회복 재개가 되더라도 이런 그 인프라 쪽의 업종들은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저는 뭐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용희님께서 메리츠 증권 4,64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증권주는 메리츠 증권 특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메리츠 증권도 지금 보면 증권주들 업황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형 증권사들 포함해서 중소형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 고점이 5,05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4,5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지지가 확인이 될 것 같고 업황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는 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면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